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그 꿈들이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LTE 하면서 주파수 두 개 쓰면서 속도 더 빨라지면서 하면서 한다 LTE도? 7 천옥 유산균과 엘더플라워의 상큼한 만남 Enjoy Elderflower 7 Yeah, could it?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명대사를 프랑스에선 Demain,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일본에선 아시다와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우리의 가슴 속엔 내일의 해가 함께합니다. 태양처럼 한화 60년 한화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4개 대학의 논술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한양대에는 이번 논술시험 경쟁률이요. 무려 68.61 대 1에 달하고 다른 대학들도 지금 평균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교과서 위주로 제시문을 선정을 하거나 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서 문제를 제출해서 작년보다는 좀 평이한 수준을 보였다는 평입니다. 자, 이로써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 논술 시험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자, 수시 일정을 모두 마친 수험생들은 이제 수시는 접어두시고 또 정시 전략을 짜는데 좀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부터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입 성공 정시 전략이란 주제로 수능 가채점 점수로 살펴본 정시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교사로 계신 김호성 선생님 모셨고요. 또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수능 정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케이블 TV, 또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정시 전략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여러분께서 제출한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정시 전략 함께 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담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가채점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정시 전략 짜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까요? 예,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희망하는 과는 화공과인데요. 네. 현재 이제 고대 화공과하고 한양대 기계공과 수리논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정시까지 가야 된다면 안정권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또 수능 가채점 점수 등을 함께 보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 상담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평균 등급이 나와 있는데 국어가 3.8이고 영어 4.0, 그 다음에 수학이 좋습니다. 2.61이고요. 과학 교과가 2.39니까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봤을 때 3.17 등이 좀 나오고 전교과는 2.9가 나옵니다. 가채점 보내주셨는데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지금 화면상에 나영으로 하는데 이제 수정하면 가영이 되겠죠. 이과니까요. 네. 100점 맞았고요. 외국어 영역에서 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69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서는 물리, 화학 각각 40, 41점이고 좀 더 쉬웠던 지구학에서는 50점 가채점 예상이 됩니다. 네. 희망대학으로 올 친구가 이제 수시에서는 뭐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화학공학, 기획공학 쓰셨고 정시에 지망하는 대학의 1지망은 이제 고려대, 한양대, 화공과고요. 2지망으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지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함께 보셨는데 지금 가채점 점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어우, 진짜 영어가 아깝네요. 외국어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평소 실력인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수능 날 이게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는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뭐 수시에 그 써놓은 대학에 잘 다녀오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되는 가채점의 원점수로 예상되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등급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언어 영역은 만점을 맞았으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 예상되는 127점. 백분위는 일단 만점자가 1%가 넘어가죠. 그래서 백분위 100에 치하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리과양 같은 경우 만점 맞고 백분위 100에 1등급 예상합니다. 외국어 영역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한 69점 정도 되면 시험이 그닥 쉽진 않았지만 지금 백분위 68에 해당되는 4등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이 원점수상에서는 뭐 화학 점수가 좀 더 좋은데 이게 이제 물리보다는 좀 더 쉬웠기 때문에 예상되는 표준 점수에서도 물리가 좀 더 높고 백분위에서도 91, 2등급 예상되고 지구학은 만점 맞으셨지만 역시 여기도 만점자가 많기 때문에 예상되는 백분위는 100이 아니고 97 정도의 1등급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외국어 성적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학생의 성적을 지금 보면은 언어와 수리 그리고 탐구 영역의 조합이 유리한 학생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요. 현재 네.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또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이 희망대학의 지금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어 먼저, 영역을 네. 빼는 이제 언수탐에서의 이제 점수가 좋은 건데 이과생이 이제 언수탐 조합으로 사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에 일단 전년도 경쟁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인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가군에서 선발하는 고려대학교 학공생명공학이 지난해 26명 선발했습니다. 5.08대 1이었으니까 상당히 경쟁률이 좀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 학공생명은 22명 선발에 3.5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이제 간학군 분할 모집했는데 가군에 171명일 때 6.3대 1,
그리고 나군의 한양대 학원생명은 가군보단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군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하향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11.2:1로 좀 높게 형성되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공학계열도 가군보다는 경쟁률이 높죠. 역시 여기도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까지 쓰는 친구들이 안정하향을 도모하기 때문에 전년도 120명 선발에 7.78: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언수탐 조합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수능 반영 비율이라든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목소리 제가 들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예. 올해 좀 변화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화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인데요. 가군에서 학원생명공학 여기 뽑을 때 여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로 혼합하려고 하는데 우선 선발이 올해 새로 도입됐죠. 그래서 언어를 배제하고 수학 40, 영어 20, 과학탐구 40%로 우선 선발, 모집인원 70% 우선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가 만약에 잘 본 언어를 빼고 네. 또 영어가 조합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좀 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일반 선발 내려가면 이제 언어가 20이고 수학이 30, 그리고 과학이 30이잖아요. 네. 수학, 과학을 살려서 언어로 못했던 외국어를 덮으면 뭐 소신 도전하는 지원 형태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양대 학원생명공학부는 반영비율 올해 좀 바뀌었죠. 수리가형의 반영비율이 35% 됐으니까 지난해보다 5% 올라갔거든요. 네. 만점 맞은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유리하고요. 과학이 25%고 언어 잘했으니까 외국어 덥지만 역시 좀 소신될 것 같고 성균관대가 아마 우리 어머니가 마지노선 대학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선 선발이 다 아시겠지만 유명하죠. 수학하고 과학만 보겠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친구가 아마 수학과 지금 원점상으로 190점이니까 한 상위 1% 이내 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일반 선발로 내려가면 또 수학과학의 합이 60이긴 합니다만은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이 20%씩 반영이 됩니다. 나군 볼까요? 간단하게 뭐 한양대, 성균관대 두 개 있는데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반영 비율은 동일하고 네. 나군의 성균관대 역시 우선 선발에서는 수학하고 과학으로 선발한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네. 점수랑 희망 대학 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가채점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이제 뚜껑이 열리면 보통 가채점이라는 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은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좀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예. 이제 수리 영역이나 과학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우리 정윤재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배치 점수, 가채점을 가지고 단순하게 보는 건데 화면턴에서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합산한 점수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표준 점수 반영했을 때 여기가 뭐 23, 17, 5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선 선발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를 다 합산했을 때니까 네네. 이런 마이너스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네. 아, 우리 학생이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인데 지금 현재 그 예상 점수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도 되는데요. 네. 과를 조금 바꾼다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추천 가능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 명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대학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예, 저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군에서 일단 상향 또는 적정, 하향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면 고려대 학원은 좀 세죠. 인원도 좀 좋고. 그러면 이제 소신으로 상향해본다 그러면 기계공학. 그다음에 한양대는 학원생명공학도 추천해볼 수 있고 적정은 뭐 성균관대는 공학계열에서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하향으로 경희대가 좀 출연하긴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예. 같고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역시 뭐 고대가 없고요 여기는 이제 한양대 분할 모집, 성균관대 분할 모집 이렇게 되니까 상향일 때는 한양대가 됩니다. 가군에서는 소신이 되지만 나군에서는 상향이 된다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군 연고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글쎄 다군까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쪽 구조에서는. 네. 그러나 이제 기회를 세 번을 다 살리신다고 보면 다군에는 대학이 많지 않고 또 이 성적대 친구들이 소신 쓰기에는 없다. 그러면 하향하는 대안님에서는 뭐 서울시립대 아니면 건국대학공학과가 이렇게 조금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어머니. 네. 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다 참고가 됐어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어떻게 지난주 수시 논술 잘 치렀는지도 궁금한데
아직은 사실은... 어땠다고 하나요? 아니 그냥 뭐 어렵진 않다고 했는데 네. 워낙에 또 잘하는 잘하니까 그렇죠. 아, 정확하게 뭐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어머니도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열심히 한 아드님 믿고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지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은 언어와 수리 그리고 과학탐구형 점수가 좋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서 반영률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상향지원으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한양대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적정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과 하향지원으로는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상향지원으로 한양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적정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하향으로는 경희대학교 화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소신지원에 해당하겠죠.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하향지원으로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능 정시 전략 지금 방송 함께하시면서 아, 우리 아이도 참 궁금하다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정시 전략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정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제출하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역시 네. 직접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예 아이가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제가 예, 연락을 예. 드렸는데요. 네. 예. 이번에 수능을 친 전민홍 학생 엄마인데요. 네. 예, 저희 아이가 이번에 수시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랑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 경영학과 두 군데 지원을 해서 둘 다 수시 1차에 합격을 해서 네. 면접도 두 군데 다 지금 봐놓은 상태거든요. 예, 예. 예, 그렇지만 또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고 해서 혹시 이 두 곳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민웅이 수능 점수로 정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어서 네.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저희 김호청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제출한 내신과 그리고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서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 학생은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교과 예, 3등급, 영어 5등급, 수학 6등급, 사회 4등급,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하면 한 4.59 등급이 나오고요. 이번에 그 수능 가채점 점수로 얘기한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86점, 수리나는 48점, 외국어는 70점, 그 다음에 한국지리 36점, 사회문화 38점을 예, 받았습니다. 네. 예, 이 학생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예, 일단 수시를 버스타 지원하고 지금 이제 면접 1차 합격한 후에 지금 면접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예, 생활과학대학이죠. 그다음 경성대 외식서비스 경영학과 예, 상경대학입니다. 자, 근데 정시 지망 대학도 수시 지원 대학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지망 의지는 수시나 정시나 동일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와 정시 희망 대학을 또 함께 살펴봤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 궁금해요. 영역별로 어떤 조합이 좀 유리할까요, 우리 학생은? 네, 이 학생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수리 영역보다는 언어랑 외국어 탐구 영역 점수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외국어,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조합이 좋고 또 일단 학생부 성적보다는 실제 이제 수능 점수가 좋으니까 네. 그 수능의 어떤 100% 전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수능 점수를 원점수를 토대로 해서 좀 부분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예, 이 학생의 지금 언어 영역 원점수 86점은 지금 표준 점수로 예상치가 지금 112점 나와 있고 100분위는 69%, 등급으로는 4등급 되겠습니다. 수리 나영의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가 48이면 이제 예상 표준 점수는 한 102점, 그 다음에 100분위 예상도 역시 한 54%, 한 5등급 정도 나오고요. 자, 외국어의 경우에는 예, 언어 수리보다 약간 높아서 표준 점수가 한 114까지 예상되고 100분위도 71%까지 약간 상향 올라갑니다. 예, 등급은 4등급 예상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에 있는 한국지리 예, 원점수 36점이면 표준점수가 62, 예, 100분위는 한 84% 정도 예, 상당히 높은 점수죠. 등급은 3등급 예상이 되고 사회문화 38점에 표준점수는 61점 예상되고 100분위는 86%, 예, 등급 역시 3등급의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수리를 제외한 조합이 가장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 점수를 영역별로 조합을 하면 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뭐 수리 점수보다는 언어 외국어 탐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표준 점수 100분위 전부 다 언어 외국어 탐구 같은 경우도 두 과목이 다 좋기 때문에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 조합이 가장 유리할 것 같고 역시 불리한 조합은 이제 수리가 포함되고 가장 높은 탐구 영역이 배제된 언수의 조합이 예,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뭐 언수의 같은 경우 반영할 경우에는 그 가산점, 그러니까 가영에 해당하는 아까 생활과학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리함이 또 약간 약점으로 예, 자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지금 학생의 경우는 보면은 100분위하고 표준점수 둘 다 언어와 외국어 탐구의 조합이 굉장히 유리한 학생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이 아주 뚜렷하다는 점. 그래서 지망하는 대학을 동아대와 경성대 콕 짚어서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두 대학의 이제 정시 전형의 가능성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두 대학의 정시 전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대 같은 경우는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이제 경성대 외식서비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예, 전부 다 가군과 나군, 그 다음에 나군과 다군에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 가군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9명을 모집하고, 나군에서는 이제 수능 50%와 학생부 교과 50%를 반영해서 역시 9명을 선발합니다. 교과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1학년이 40%, 그 다음에 2, 3학년이 6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언수외 탐구 두 과목, 예, 상당히 이 학생이 유리한 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만 반영하고, 예, 가산점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과탐과 수리 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표준 점수상의 5점과 10점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성대 외식 서비스 경영학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성대의 경우에는 이제 나군과 다군으로 지금 분할 모집하는데, 나군의 경우에는 수능 50%와 학생부 교과 50%를 반영하면서 12명을 모집하고 있고, 다군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100%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 사회과목 각 교과별, 교과별 두 과목을 반영하고, 이외 지정교과외 전체 중에서 두 과목, 그래서 총 이제 10과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영역을 보면, 예, 수능 같은 경우는 언수의 탐구 두 과목 역시 동아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활용 지표도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동아대와 경성대의 자세한 그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작년 경쟁률과 또 수능 가채점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 뭐 가군에 있는 동아대 뭐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작년 경쟁률이 10명 모집에 3.90대1, 예, 나군에서는 9명 모집에 예, 3.44대1, 네. 예, 나군에 있는 경성대 외식서비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1명 모집에 3.82대1, 다군에 있는 경성대 외식서비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에 무려 8.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합격 가능성을 좀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과 이 학생의 성적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도록 하죠. 네. 예, 일단 이 학생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취득 점수는 예, 그냥 이제 영역별 가중치 없이 그냥 표준 점수의 합산으로 한 거고, 예, 배치 점수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이 배치 점수는 작년에 합격자 평균 100분위와 그 다음에 올해 이 학생이 맞은 100분위를 예, 표준 점수상으로 비교 분석해서
표시한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백분위를 기준값으로 표준점수를 예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수회탐 백분위로 했을 때는 약 279%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279%에 대한 그 가군의 동화대 같은 경우는 예, 약 294%의 값이 나와서 예, 이거를 이제 표준점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저렇게 마이너스 값의 이제 상향 점수가 보이고요. 그다음 나군의 동화대 같은 경우는 예, 이 학생이 갖고 있는 279%보다 조금 낮은 277%대 학생들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환산하면 약간의 어떤 적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네, 반면에 경상대 같은 경우는 나군의 예, 이 학생이 맞은 279%를 예, 환산할 때 경성대 나군 같은 경우는 274%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약간의 그 플러스 값에 안정한 하향 값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다군의 경성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279%보다 무려 높은 285.6%가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백분위였기 때문에 예,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상향 값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가군의 동아대와 다군의 경성대의 경우에는 좀 상향 지원이 되는 결과지가 나오고요. 또 이제 나군에서 두 대학은 모두 다 안정권 내지 이제 적정한 어떤 지원 범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수능 100%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가 그 전체 이제 합격자 작년 그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그 부분 수치보다는 예,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일단 수능 100%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하고 있는 동아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경성대학교가 이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예, 동아대 같은 경우는 가군보다는 나군, 음흠. 그다음에 경성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예, 다군보다는 나군이 좀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지금 학생이 가고자 하는 과가 딱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예 뭐 성적으로 인해서 뭐 대학교를 뭐 궁금한 건 없고요. 네. 예, 두 학교에 대해서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자제분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하고 싶어 하나요? 뭐 음식 만드는 일도 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하고 관련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리사도 되고 싶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 우리 학생의 꿈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하고요. 저희가 또 오늘 네. 분석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번에 좋은 네.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전희철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토대로 봤을 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모두 수리를 제외한 언어와 외국어 탐구 영역의 점수가 좋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학생부보다는 수능 100% 전형이 유리하고 나군 합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애정이 강하므로 정시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게 본인의 만족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시 추천 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으로 고려대학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나군에서는 적정으로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하향으로는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학과고요. 다군에서는 상향지원에 해당합니다.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학과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누구냐 너?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리의 문화상품들. 오늘의 주인공은 문화사업에 뛰어들어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당찬 남학생인데요. It's special is a part of culture. It is a concept that's not just sharing, but becoming one.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입학사정관의 문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문에 들어가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주동건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정치학부에 입학해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된 주동건 군.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해 문화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건데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가 저한테 가장 잘 맞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외교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하면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더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건국대학교. 주동건 학생은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인데. 입학사정관의 첫 번째 관문, 자기소개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위해 동건 군은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건과 에피소드를 넣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에피소드를 자기소개서에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새터민 친구들의 멘토링 활동과 국제외교연합 참여 등 평소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점이 또 다른 비결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외교에 관련한 무슨 활동이 있나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외교 동아리에도 들어갔고 모의 유엔에도 나갔었고요. 많고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또 저를 건국대학교가 뽑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사업을 꿈꾸는 만큼 세상 안팎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주동건 군. 평소 신문과 시사지를 가까이하고 시야를 넓혔는데요. 이런 습관은 1박 2일 심층 면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이제 시사 상식과 이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올바르게 먼저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에 그치지 말고 평소부터 잘 생각을 해놓으면은 이제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합격의 기쁨을 누린 동건 군. 문화사업이라는 더 큰 꿈을 위해 음악 수업을 듣고 독서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거야? 이슈를 알려준 거야. 그 SNS를 통해서 책과 이슈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건 군의 모습은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도전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에서 특히 되게 관심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꿈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수업을 모두 마친 오후 동건 군이 학교한 음악회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음악 연주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학교에서 합창 정기 연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매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는 주동건 군. 꿈을 향한 동건 군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나중에 제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꿈을 위한 계단을 차례차례 오르고 있다는 주동건 군의 노하우.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합격의 꿈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또 중요한 또 훌륭한 본보기가 된 학생을 한 명 만나봤는데요. 문화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주동건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 우리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전형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선생님께서, 전경호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전형이잖아요. 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은 올해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요. 213명을 총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모집인원의 70%를 우선 선발, 우선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요. 나머지 모집인원의 30% 내외의 3배수를 일반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하는데요.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단계에서는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요. 일반 면접 대상자들은 1박 2일 동안 심층 합숙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류 평가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요. 서류 평가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자기 소개서, 그리고 자기 주도 활동 보고서와 교사 의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을 지금 예비 수험생들도 함께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집중상담, 정시집중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능 정시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방송 함께하시면서 생방송 중에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상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 세 번째 상담은 신청 상담자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 없이 사전에 접수된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생은 졸업생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고려대 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다시 도전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정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이 사전에 제출한 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학 시절에 이제 내신 성적이 전학년 평균 성적 나와 있죠. 네. 국어 교과가 3등급이고 영어 수학은 2등급 됩니다. 사회 교과가 3.86 나와서 전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주요 4개 교과로는 2.9등급 나왔습니다. 2013학년도 이번에 두 번째 도전하신 이제 시험에서 언어영역이 좀 쉽게 나왔는데 3등급 예상되는 93점 득점을 하셨고요. 수리나영에서는 두 문제 틀린 92점. 외고 영역 만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나 이제 근현대사에서는 각각 46, 48 고득점 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에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은 일단 1지망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가고 싶어 하시고 2지망으로는 성안대 경영학부나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한양대 영어교육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언어 영역 때문에 안 그래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이번 연도 수능 이후에 가채점에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좀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예상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 93점이면 표준 점수는 이제 121점 예상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백분위 86에 해당되는 3등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시 모집에는 점수로 가기 때문에 등급상에서 너무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좀 크다.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은 4점짜리 두 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제 4%대 형성되는 백분위 96이고요. 영어는 만점 맞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지리기 근현대사 각각 두 문제 또는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틀리셨는데 표준점수 68, 백분위 97, 1등급 예상하죠. 근현대사는 표준점수 69에 백분위 98, 1등급 예상되는 성적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질문지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보내준 자료에서는 언어 영역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좀 불리함이 없겠느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언어 영역 성적이 뭐 93점인데도 등급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 지금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의 언어 영역 점수 때문에 사실은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질문 내용을 좀 포괄해서 고대 교육학과를 중심으로 좀 특징을 좀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인문계 학생이라서 좀 안타깝죠. 자연계라면 언어를 좀 못 봐도 수리 외고 같은 비중이 크니까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는데 아마 그 실망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실 텐데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이제 결과에서 주목하실 점은 수시에 배정한 인원이 다 뽑히지 않고 이월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개연성을 좀 놓으시고 일단 지망 생각하시는 대학의 반영 비율상에서 언어 영역이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표준하고 백분위를 혼합활용한 활용지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는 표준점수를 쓰고 백분위는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정하는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데요. 고려대 역시 반영 비율이
언어, 수리, 외국어 각각 28.6% 많이 반영되죠. 예, 탐구는 잘 봤지만 14.2% 반영되고요. 그래서 언어에서의 이제 데미지가 좀 크게 작용될 것 같고,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역시 표준 100분이 혼합 활용하는데, 여기는 올해 좀 다르게요. 이색적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 우선 선발에서 탐구를 반영하지 않고, 언어가 33, 수리 영역이 34, 외국어 33 이렇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친구 언어가 약하니까, 여기에 또 우선 선발에서는 합격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반 선발로 내려가시면 30%를 선발하는데, 여기서는 역시 언어, 수리, 외국어 합산해서 30%씩 90이니까, 예, 탐구는 10%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이 정도 유불리 문제에서는 언어에서 데미지가 좀 있다. 자,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나군 분석을 좀 하는데요. 나군에서는 서강대 경영학부를 생각하셨는데, 여기는 언어가 27.5% 들어가고, 수리가 27.5%, 그리고 외국어 영역이 3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는 만점 맞았으니까, 앞에서 본 대학보다는 균일하게 했던 원수의 비율보다는 서강대가 좀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서강대 경영의 메리트는, 연고대를 가군에 쓰는 학생들이 보험 안정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지금 언어 수학 만점에서 마이너스가 15점이라서요. 이게 언수회로만 놓고 보면 한 상위 2%대니까 서강대 경영은 좀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분석이 되고. 네. 분할 모집하는 성균관대 역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아까 가군과 동일하지만 역시 나군이니까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정하향할 가능성이 높아서 합격 점수는 조금 높게 형성된다. 여기서는 조금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분석이 되고요. 한양대 영어교육과가 나군에서만 선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 예상 인원이 5명이란 말이죠. 2월이 많이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소신이 될 수 있고, 여기도 언어가 30이고 수리 30, 외국어 30이니까 상대적으로 잘했던 사탐이 활용되기보다는 언어의 데미지가 그대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반영 비율에서 그대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시에서 어떤 대학들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경쟁률은 우리 친구가 이제 역대 입시들을 좀 분석하면 되니까, 네. 추천을 바로 해드리면, 역시 배치 점수 분석을 통해서, 각 군별로 지금 생각하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라든지 배치 점수를 좀 화면을 통해서 비교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 고려대학교인데요. 교육학과입니다. 여기는 지금 표준 점수로 우리 친구가 지금 득점한 게 한 534점, 800점 만점 기준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00분위를 지난해 합격선이나 또 이번 연도에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예상하는 점수가 여기까지 이제 뭐 이거는 뭐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배치입니다. 537점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영 비율을 넣게 되면, 네. 언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네. 좀 더 불리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은 동일 반영 비율에서는 제로, 그러니까 소신이다 이렇게 뜨지만, 역시 언수의 앞에서 보셨듯이 합이 90%가 되기 때문에 또 우선 선발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강대 경영도 역시 마이너스 점수가 뜨고요. 네.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역시 가군의 연고대 지망생들 때문에 역시 점수에서는 마이너스 점수가 뜹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영어교육과가 지금 이제 100분위로 조정했을 때는 한 뭐 1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뜨는데, 이건 역시 반영 비율 고려하지 않은 단순 배출 점수이기 때문에, 언어를 만약에 30% 넣고 탐구를 10으로 떨어뜨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네, 우리 그 학생의 그 내용을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이제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학생의 가채점 점수를 보셨는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이제 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생이 지금 이제 희망하는 그 이제 재수까지 하면서 희망했던 그 고려대학교 그 학과가 너무 높게 이제 상향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맞으신 것 같고, 예, 오히려 이 학생이 자기가 이제 희망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하향을 해서, 예,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추천 대학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시에 좀 간략하게나마, 네. 어디를 좀 지원하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 제가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가나다 상향 적정 이제 하향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가군에서 역시 고려대 교육학과는 분명히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추가 학교까지 도전하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진 않고 소신으로는 성균관대 인문과학계 아마 여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꿈이 분명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면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도 소신 지원해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향으로는 가군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여기는 영어 비중이 또 35% 반영되니까요.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학원에서는 뭐 상향은 성균관대고 소신은 한양대지만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나군에서 모두 다 소신을 선택했다. 네. 그러면 다군에서는 홍익대 영어교육과가 아마 대안대학으로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의 도전을 하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리와 외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상향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소신은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과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적정은 한국외대 영어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상향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소신은 한양대 영어교육과, 적정은 한국외대 영어교육과가 되겠고요. 다군에서는 소신은 서울시립대 경영학 하향은 홍익대 영어교육과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정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귀성 선생님, 김호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역시 집중적으로 정시 상담 이루어지니까요.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그 꿈들이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LTE 하면서 주파수 두 개 쓰면서 속도 더 빨라지면서 하면서 한다. LTE도? 스타일 좋은데? 너 말이야 형처럼 뜨겠다 오빤 강남스타일 신라면 블랙 한 끼 식사? 신라면 블랙 아침 굶지 마세요 편안함의 최상을 향해 고요함의 최적을 향해 모든 것이 알티마에서 균형을 이루다 얼티밋 밸런스 뉴 알티마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타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의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glish.com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에 닿은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 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고 제2의 인생을 걷고자 하는 분들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의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힘 저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괘씸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큰 오이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휘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 임병욱, 한국 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 진학 지도 협의회 안현근, 서울 진학 지도 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대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3 정시 1대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여기 20명의 시민이 들려주는 가슴뛰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수를 오래 뒀는데도 면이 뭉치지 않네. 그게 바로 고구마 전분 이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는 반증이야.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음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 또는 그런 증거를 말하고,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것, 또는 그 증거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국수를 오래 뒀는데도 면이 뭉치지 않네. 그게 바로 고구마 전분 이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았다는 방증이야. 서울에 처음 시내버스가 도입된 건 지난 1949년 8월의 일인데요. 총 18개 노선 262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는 총 365개 노선 7530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20원에서 현재 1150원으로 57배 증가했습니다. 노선당 평균 운행시간은 130분, 하루 평균 총 35.9km를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운행하는 건 9711번 버스로 총 83개 정류장 94km를 달린다고 하네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92만 7천여 명. 그 가운데 95.4%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교통카드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은 이용객의 58.2%. 환승으로 인한 교통비 절감액은 1인당 연간 53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도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는 서울의 버스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신청해.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